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병준. 제가 블랙야크 셸파로 활동한 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2기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 11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11기 시작하고 발대식을 하고 왔습니다. 그러면 발대식을 할때 항상 그 해에 셸파들이 블랙야크 셸파들이 입는 뭐 교복 그런 복장을 주는데 그런 복장을 받아서 복장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. 몇년 전에도 똑같은 형태의 자켓을 받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겨울 산행을 하거나 할때 부피나 아니면 성능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 봅니다. 이름은 바코시라고 해서 바코시 다운 자켓? 바코시 다운 자켓인데 샵 1은 남자가 샵 1, 여자가 샵 2. 샵 1, 2가 없다. 그러면 이제 남녀 공용으로 입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올해 나온 색상은 블루 색상입니다. 이때까지 블랙야크에서 나왔던 의류 중에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위주가 많은데, 개인적으로는 파란색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블랙야크 이렇게 적혀 있고, 그다음에 여기 금액을 보면, 짜잔! 자, 바코시 이렇게 돼 있고, 금액은 39만 9천 원짜리입니다. 모자가 있고, 이 앞부분에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겨울철에 산행을 할때 지갑이나 뭐뭘 꺼내야 될때 장갑을 끼고 있는 손으로 넣을 때뭐 깊숙이 넣어버리면 장갑을 빼고 지퍼 열고 하기 불편할 때 여기에다 넣는 건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사용해 봤을 때는 여기는 가급적이면 물건을 안 넣는 게 좋아요. 넣게 되면 여기가 좀 늘어나서 볼품 없어진다고 봐야 되나? 그 형태가 됩니다. 전체적으로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등도 이렇게 보면 등도 방풍이 잘돼 있고, 이 보면 이제 모자 쪽에 이 와이어가 있어서 당겨서 할수 있고, 지퍼는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밑에서도 오픈이 됩니다. 밑에서도 요즘 추세가 이러나? 아무튼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블랙야크입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안쪽에 속주머니가 있구나. 에이, 벌써 더러워졌네. 그 안쪽에 보면 안쪽을 보여드려볼게요. 안쪽도 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, 네, 안쪽에는 속주머니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근데 왼쪽은 없네요. 왼쪽은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. 지퍼로. 근데 요거를 잠깐 입어보고 했을 때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좀 이따 닦아야 돼요. 이 안에 주머니 수납 공간이 좀 작지 않나? 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핸드폰 하나가 딱 들어가기 요즘 핸드폰이 많이 큰데 그게 들어가긴 좀 아쉬운 부분.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소매 끝까지, 그러니까 요 형태로 프리마로트인가? 그 안에 이제 털 같은 거 말고 신소재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몇 년도였더라. 한 10년 되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. 근데 그때 나왔던 소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제가 소재 분석, 그런 거는 못하니까. 아, 맞네요. 여기 보면 프리마로트라고 해서 신소재로 들어가서 그 구스나 이런 것처럼 오리털이나 이런 거는 막 되게 빵빵하잖아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축축되고 하는데 얘는 그거 없이 굉장히 따뜻하게 입었던 기억이 있는 소재입니다. 프리마로트라고. 그러면 이제 요 형태인데 기존에 있는 옷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바코시 자켓이 요 형태로 나왔죠. 요 형태로. 그래서 여기다 주머니를 막 넣고 하면 여기가 느슨해져서 좋지가 않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요 당시에는 등 쪽이 투숲이 되게끔 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신형은 이제 올해 23년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뒤에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된것 같아요. 어이구, 기존에는 약간의 그 뭐야 오리털?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좀 더럽고 이런 건데 요 버전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프리마로트 형태로 들어가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또 차이가 뭐냐면 모자 차이입니다. 모자 차이. 기존에는 그냥 천 모자였는데 얘는 똑같은 소재로 해서 머리에 바람이 그러니까 열기가 빠져나가는 걸더잘 막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요 형태로 되어 있고 소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소매도 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소매 부분은 더러워지는 수밖에 없겠죠. 여기 이 부분 여기 닿는 부분은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. 항상 입어보면 배색도 이 형태로 있고 여기는 약간 투습이 되는 것 같고 아니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요 형태로 새롭게 나온 블랙야크 셸파 23년도 11기 셸파들한테 지급된 제품입니다. 바코시 다운 자켓 샵 1. 요 자켓 겨울 때
추운 날에 산행을 할때 개인적으로 요거 입고 밖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산을 많이 가는 편은 아니죠.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각 파트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산을 많이 가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추운 날에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입었고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. 실질적으로 그때 그 당시 이 프리바로트로 만들었던 히트가 돼서 파란색이 제일 먼저 히트가 쳤고 그다음에 국방색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회색도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거 다 소재들이 다 좋아서 괜찮았고 그 당시에 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진짜 산에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봤어. 얼핏 봤을 때 쉘파님인가 딱 했는데 그때 유행해서 많은 분들이 입었던 그 소재고 그 디자인하고 거의 흡사하게 된 자켓입니다. 그때 당시는 이제 지퍼가 좀 다른 데 있었죠. 그래서 요 자켓 같은 경우는 뭐이목 부분에 목 이쪽이 목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부들부들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올해도 요 자켓을 입고 열심히 야외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지하고 또 모자도 있는데 그건 특별하게 바지하고 그 모자는 봤을 때 소개를 꼭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소개해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바지하고 그거는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아우터 이 자켓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자켓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혹시라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블랙야크 매장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